태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전단 데이노 김입니다. 여기는 여흥도에 있는 한전 화력발전소, 즉 석탄을 통해서 화력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발전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는 것은 여흥 7호 발전기,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것은 새로 만든 8호 발전기, 다 석탄으로 떼고 있습니다. 이 오염이 얼마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을 국민 동의 없이 폐기한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이 국민 동의 없이 원자력 세계 최고의 무궁의 원전을 폐기하고 이렇게 오염이 심한 화력 발전을 전량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내륙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먼지뿐이겠습니까? 이산화탄소와 수없이 많은 공해 물질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망의 땅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반대 글들이, 피켓들이 수없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을 압살하면서까지 친환경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고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이 비산먼지와 CO2와 그 환경오염과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24시간 배출하는 이 악마의 소굴과 같은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이 만행을 전국의 모든 화력발전소를 풀가동해서 에너지 세금, 전기세를 대폭으로 폭탄처럼 올려서 기업의 원가 상승과 국민의 물가 상승, 또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 인해서 국가를 망가뜨리고 국가 부도 위기에 빠뜨리며, 또한 원자력 세계 최고의 수출 효자품목인 원자력 발전을 폐기시키는 이 종북 좌파 문재인 정권을 우리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친환경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 발전시키고 수출하며 이 국가와 나라를 환경오염으로부터 구하는 운동에 국민들이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전소가 여기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 화력발전과 전국의 수십 개 발전소에서 이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이 어땠습니까? 근대 발전 초기에 이 석탄 에너지, 이 화석 에너지의 그 비산 물질, 이 환경 호르몬, 환경 물질, 공해 물질을 통해서 영국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중국이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동하면서 이 제부도, 대부도, 안산, 당진, 서해안 일대, 여기뿐이겠습니까?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온 땅에 매연과 분진과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또 에너지 자구파를 떨어뜨리며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이 악마와 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3.1절에 온 국민이 일어나서 국가를 망가뜨리는 이 화력발전, 국가의 세금을 올리는 세금폭탄, 또 국가의 에너지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이 악마의 망동을 온 국민이 저지하고 이 악마의 만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태국전단 데이노 김이었습니다.